없어. 맞아 맞아. 이거는 대만에 꼭 오면 먹어야 되는 거야. 근데 진짜 맛있어. 어딜 가나 맛있어. 이거 한국에 가게 열었어. 남았지. 부수가. 어디죠? 린장지의 관광 예스 가보겠습니다. 고고. 그 문이에요. 아, 린장지의 관광 예스. 약간 그 일반 야시장보다 규모는 작아요, 확실히. 여기 줄 엄청 긴데? 아, 이거 그거다. 파우치마? 짠! 나 우선 이거 한 개 먹어. 미어. 너는? 고기가 엄청 많거든요? 근데 이거 두부 같은 거 하나. 아, 이거? 힘들어. 두부. 이거 우육면에 있는 그거네. 아, 이거 한 개? 뭐야? 그니까. 그것도. 이렇게 먹을게요. 이렇게 막 잘라서 하는 거거든요. 어이씨 되시네요. 일단 기다리는 동안에 이거를 좀 먹으려고 합니다. 대만 야시장에서 꼭 먹는 으아젠입니다. 맛있겠다. 으아젠은 뭐 역시 맛있네. 여기도 사람이 많아. 육집인데. 어쩜 이렇게 쫄깃하냐. 이거 봐봐요. 이게 으아젠이 겉바 속. 이건 촉이 아니고 속쫄? 근데 진짜 항상 말하지만 쫄깃한 전은 없어요. 맞아 맞아. 이거는 대만에 꼭 오면 먹어야 되는 거야. 근데 진짜 맛있어. 어딜 가나 맛있어. 이거 한국에 가게 열었어. 남았지. 부수가. 그 소스가 진짜 이 빨간 소스. 너무 맛있어. 누가 갖고 갔어? 이거 뭐 옆에 있는 거 먹으러 왔는데 뭔진 모르겠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1시간 기다려서 나왔어요. 왜? 맛있네. 맛이 있어요. 맛은 있어. 진짜 맛있어. 이게 곱창같이 생긴 거. 이게 나왔는데 방금 영상이 지워져가지고 먹었는데 이거는 죄송하다고 서비스로 주셨어요. 너무 늦게 나와가지고. 그리고 이거는 뭐 아까 오징어 사슬 방금 여기 하나 있다고 내가 먹어볼게. 정말 한국 오징어 맛인지 알려줘. 오징어 맛이야. 이거 국물을 먹어보면 그 가시 오부기? 가스 오부시 그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맛있어요. 이거 약간 뻥튀기? 약간 그 뭐지? 해물 냄새가 나요. 그치 그치? 이렇게 여기 담으면 눅눅한데 진짜 눅눅한 게 안은 바삭해서 너무 맛있어. 그래서 너무 먹나 봐. 보니까 다 넣어 먹더라고요. 약간 조합이 특이한데 해물 과자와 이 오쿠노무야끼 국물. 이건 약간 한번 도전해봐도 좋을 것 같아. 외국 사람들은 좀 특이한 것 같아. 맞아. 우리도 여기 살면서 처음 먹어봤거든요. 그리고 이건 면은 이거거든요. 오랜만에 먹는 이 얇은 면. 이 면은 내가 진짜 오랜만에 먹는데 이게 종류가 다섯 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것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국물에 다섯 개 종류로 밥, 그냥 면, 얇은 면 이렇게 밥은 약간 나 상상이 안 돼. 국밥도 아니고 약간 질적한 밥? 죽 같은 느낌. 아 맞네. 오늘은 진짜 약간 대만의 로컬 푸드를 여기다 해봐봐. 75년부터 시작됐어요. 1975년. 엄청 오래됐네. 그러니까 맛집이긴 한가 봐요. 사람이 엄청 많고. 그럼 이거 저희 먹어보겠습니다.
긴장 제 관광객수 후기를 말해보자면은 우선은 사람이 진짜 많고 그 다른 야시장에 비해서 크기는 작은데 정말 있을 거는 다 있거든요. 약간 알짜배기만 모아둔 느낌? 여긴 아까 옷도 팔고 쇼핑할 것도 있는데 아 그리고 음식 종류도 진짜 많은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꼭 가보세요. 놀러오세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빠빠이.